자, 이제 토지거래 허가 이어집니다. 바로 전 시간에는 허가구역의 지정권자, 뭐 지정 대상 지역, 허가 지정의 절차, 해제, 축소, 뭐 재지정 절차, 그다음에 이제 허가 신청 단계까지 온 건데 이제 허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제 허가를 받기 위한 과정으로 가는 거죠.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허가 기준에 먼저 적합해야 되잖아요. 기준 면적 먼저 외우셔야 돼요. 다음에 면적 이하. 다음에 면적 이하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이 면적 이하는 허가를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여기 도시 지역과 도시 지역 외의 지역으로 크게 나눠요. 우리가 이제 도관 농자 이러잖아. 뭐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인데 관농자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여기는 도시 지역 외라고 해요. 도시 지역은 다시 주, 상, 공, 노. 그다음에 주상공도로 지정되지 않은 미지정 지역. 주거 18, 이렇게 보세요. 주거 18, 주거 18입니다. 주거 10, 이러면 이상하니까. 주거 18 이하로 가시고, 상업 지역은 쌍둥이 둘, 200. 쌍둥이 둘, 200. 공업 지역은 공장 굴뚝 3개 있는데, 두 군데에서 연기량 얼마예요? 660. 공업 지역은 660. 녹지 지역은 나무가 빽빽하니까 빽. 나무가 빽빽하니까 빽이고요. 그다음 미지정은 조금 미달되니까 90 이렇게 하세요. 조금 미달되니까 90. 다음 도시지역 외에는 농지부터 농지 500 이렇게 오시면 돼요. 발음이 비슷하잖아. 농지니까 500.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농지보다는 투기가 덜 우려되니까 1000. 임야는 1000. 그다음 농지 임야 빼고 나머지는 250이다. 250. 농지 임야를 빼고 나머지는 250을 하세요. 자, 이렇게 하면 금방 외워져, 이것도. 금방 외워지고, 국장 또는 시도지사가 기준 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해 공고했다면 그 경우에 따른다, 이거 되죠. 일단은 기준 면적 다 외우셨고, 시험에 잘 나와요.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적 산정의 특례는 뭔가, 이건데, 일단 1단의 토지라는 건 이거예요. 일단 토지라는 건한 필, 두 필지 토지가 있어. 두 필지. 이것도 A땅이고 이것도 A땅이에요. 여기는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은 기준 면적의 180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170이고 여기는 150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허가 대상이 아니죠. 이걸 왼쪽을 B에게 팔아요. 오른쪽을 C에게 팔아요. 허가 안 받아요. 안 받는데 B가 이걸 한꺼번에 다 사고 싶은 거죠. 그럼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 320이니까요. 받기 싫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왼쪽 부분만 오늘 먼저 계약을 해요. 허가를 받지 않아요. 그다음 일주일 후에 오른쪽 부분에 계약을 하는 거예요.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거지. 그러니 왼쪽 부분만 거래하는 건 허가 안 받는 거 맞아요. 맞는데 이 날부터 1년 이내에 이 오른쪽 부분의 계약을 또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토지 전체 거래를 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1단의 토지형을 위하여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1단의 토지 일부에 대해 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토지 전체 거래로 본다. 1단의 토지란 동일인 소유이고 서로 인접되어 있고 하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는 것이. 1년 이내 전체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냥 간단해요. 자, 그러면 밑에 분할 거래는 뭐냐? 분할 거래는 또 이쪽으로 와보시면요. 이 토지는 한 필지입니다. A 땅이고, 그다음 여기는 상업 지역인데, 기준 면적은 200이었죠? 근데 이 토지는 300이에요. 그럼 당연히 허가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당시, 허가구역 지정 당시는 분명히 기준 면적을 초과하고 있었다. 초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한 후에 이 토지를 분할한 거예요. 토지를 분할했습니다. 토지를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분할해서 여기를 150, 여기도 150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왼쪽 부분을 B에게 팔아요. 오른쪽 부분을 C에게 팔아요. 이렇게 해서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거지. 일단 먼저 말이 안 된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허가 대상이었잖아요. 허가 구역 지정 당시는 허가 대상이었는데
이미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한 후에 분할을 해서 기준 면적 이하로 만든 다음 이거를 팔고 팔아서 허가를 안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돼. 그러니 이제 뭐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분할된 해당 각각 토지에 대한 분할 후 최초의 계약은 다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본다. 양쪽 다 허가를 받아라 이 말인 거예요. 만약에 네 조각 냈다. 분할된 각각 네 조각에 대한 분할 후 최초로 파는 계약은 전부 다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거 보니까 허가를 다 받아야 돼. 아까는 처음부터 분할돼 있었던 상태였던 거고 이건 지정 당시는 통으로 하나 했는데 지정 후에 분할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각각 부분은 허가를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할의 이유가 만약에 공공의 목적이었다. 공공의 목적으로 분할했고 그래서 기준 면적 이하가 됐을 때는 그때는 허가를 받지 않아요. 그건 내가 사적으로 분할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밑에 읽어보면 지정 당시 기준 면적을 초과하고 있었어요. 그럼 지정 후에 공공 목적이 아닌 사유로 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 면적 이하가 된 거예요. 그랬더라도 분할된 해당 각국 토지에 대한 분할 후에 최초의 계약은 다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본다 이겁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지정 당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지정 후에 그 토지를 공유 지분 거래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초과하는 것으로 본다. 당연한 거죠. 다만 도시군 계획사업이 시행 등 공공 목적으로 분할되어 그 면적이 허가가 필요 없는 면적 이하가 됐을 때는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시험에 아직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가능합니다. 좀 개념을 좀 잡을 필요가 있고요. 다음 기준. 각각의 이 면적을 초과할 때 허가를 받는 것이고,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 허가를 받는 것인데, 다음에 기준으로 들어오면 허가를 해준다는 거고, 실수요성.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개념만 잡으면 돼요. 시군구청장은요,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아래 사유로 들어오면 무조건 허가하여야 한다. 정말 특이하게 써 있죠? 들어오면 무조건 해준다. 그냥 들어오기만 해봐. 그냥 무조건 해주려는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자고.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다. 땅을 사서 집을 지어서 내가 거주한다고. 이 목적으로 들어왔어. 그럼 허가 하여야 한다. 이 말이야. 허가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갑당인데, 갑당은 녹지 지역이에요. 이 면적은 현재 갑 토지는 120제곱미터예요. 허가 대상 맞죠? 100초과니까. 근데 이제 을이 취득합니다. 을이 취득 이걸 취득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럼 이제 문제를 내보죠. 을이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갑 토지 전부를 매수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OX. 자기 거주 주택용지를 이용할 목적인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자, OX. 않아도 된다. OX. X입니다. X.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 기준 면적 초과하잖아요. 허가 받아야 되잖아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걸로 들어오면 뭐 허가 하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A 도지사, B 군수 문제 다시 내볼게요. 을이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갑 토지 전부를 매수하려는 경우 허가 신청에 대하여 비군수는 허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예요. 그 개념을 처음에 잡아야 된다고요. 그 개념을. 허가를 받지 않는 게 아니라 허가하여야, 이걸로 들어오면 허가하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이어서 또땅 사서 지역 주민을 위해 복지시설이나 편의시설을 만들겠다. 대신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이어야 한다. 이 목적으로 들어오면 허가하여야 한다. 당연하죠.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이 사람들이 그 허가구역 안에서 뭐 한대요?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을 경영한대요.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 동네에서 땅을 더 사서 농업을 하고 싶다는 누가 말립니까? 무조건 허가해줘야 되죠. 허가해야 하는 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밑에 이제 그 기역니은 디귿이 조금 복잡한데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해만 하십시오.
농업인 등입니다. 농업인 등이 그가 거주하는 특광, 또 특시도, 특특도, 시군, 여기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고 있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보자고요. 서울에 농업이 있는데, 서울에 사는 농업이 있는데, 저 부산에 있는 땅을 사서 농사를 계속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더 사서 농사하는데? 어떻게 거기 갔다 옵니까? 그러니까 서울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이니까, 뭘 너무 멀리 있는 걸 허가를 내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 투기 목적이지 않냐, 이거지. 그러니 자기의 관할 구역에서 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씩만 읽으면 돼요. 예를 들면, 농업인 등인데 그가 거주하는 특별시, 특별시에 소재하는 취득, 토지를 취득하는 사람에겐 허가하여야 한다. 서울 농업인은 서울 땅 사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그냥. 서울에 있는 농업인은 서울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면 허가를 해준다. 광역시인데, 좀 특이한 게,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또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 이게 좀 특이한데요.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는 8개 구가 있거든요. 총 8개 구로 만들어져 있어요. 구가 8개라고요. 그리고 인천광역시에는 뭐가 있냐면, 강화군이 있고요. 강화군이 있고, 또 인천광역시에는 옹진군도 있어요. 옹진군. 현재 인천광역시는 전체가 하나의 인천광역시지만 세 개의 덩어리로 본다는 거죠. 군은 뺀다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그 광역시 여기 구에 있는 농업인은 이 안에 있는 땅 사면 허가 내준다는 말이에요. 여기 있는 건안 되고요. 이군 농업인은 이 안에 있는 걸 사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걸 산다고. 서로 이게 상대방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안 되냐면 군에는 농지가 많지요. 구에는 농지가 적기 때문에 이군 농업인이 굳이 여기를 왜 사냐 이거죠. 이 안에서 충분히 될수 있는 걸. 그래서 군 제외라고 합니다. 너무 쉽게 안 써도 돼요. 특시 농업인은 특시 땅 사면 돼요. 특도 농업인은 특도 땅 사면 되고 시, 뭐 수원시 농업인은 수원시 땅 사면 돼요. 군 농업인은 군땅 사면 되는 거니까 자기 관할 구역은 다 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는 농업인인데 이 농업인이 땅을 사고 싶은데 땅이 여기 하나 나와 있고 이자를 좀더 이쪽으로 접근시켜 봅시다. 자, 여기 하나 나와 있는 거 여기 땅이 하나 나와 있고 여기 하나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관할구역 바뀌라고 해서 안 된다는 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차 타고 2시간, 여기는 걸어서 10분인데 그러니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주소지로부터 얼마 안에 있으면 30km 안에 있으면 자기의 관할구역 밖에 있어 허가를 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적이죠. 그러니 자기의 관할 구역은 다 되고, 이때로부터 여기서부터 30km 안에 있으면 그래도 된다는 그런 말인 거죠, 이게.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여기 A씨 농업인이 여기 B씨에 있는 농지를 산다. 얼마 안에 있으면 돼요? 30km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의 관할 구역은 다 되고요. 다 되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A씨 농업인이 있는데, 이자가 가지고 있는 농지를 공익사업용으로 협의 양도한 거예요. 협의 양도 있거나 농지가 수용된 거예요. 근데 보상금으로 다른 걸 하지 않고 계속 땅을 사서 농사를 짓고 싶은 거예요. 어때 세금 내는 것도 부담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농지를 사서 허가를 받고도 계속 농지를 농사를 짓고 싶다는 것은 기존의 농지를 대체하는 농지를 취득한다고 얘기하거든. 대체 농지 취득. 근데 갑자기 땅을 사야 되죠? 시간을 주겠다. 충분히 몇 년? 3년 드릴게요. 3년 이내 사시면 돼요. 그리고 거리는 아까 30km 있는데 30km 안에 있는 땅을 그 수용받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전부 다 땅을 사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넓혀줘야 돼요. 투기 우려가 있으니까 80km까지 넓혀주겠다. 그리고 종전의 토지 가격 이하로 해야지 더 사면 투기 우려가 있지 않냐 이거지. 이걸 대체 농지 취득이라고 해요. 협의양도 수용. 3년 안에 대체 농지 취득 80km까지, 그다음에 종전의 토지가 이하로 내준다, 이거야. 그래서 점점 넓어지는 거죠. 자기의 관할 구역은 다 돼요. 밖으로 가도 30km는 돼요. 협의양도 수용, 대체 농지는 80km까지 돼요. 3년 이하로, 종전 이하로.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해만 하고 실행하면 돼. 물론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4, 5, 6번은 일일이 안 읽어봐도 돼요. 묶어만 놓으시고. 이렇게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게 허가를 해줘. 그냥 이러고 지나가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7번은 박스 안에 가셔서 농지가 아닌 토지인데 농지 아닌 토지인데 협의양도 수용됐고 또몇년 안에 3년 안에 어디에서만 그 허가구역 안에서만 대체 토지 취득을 종전의 가 이하로 해주겠다는 거죠. 아까는 농지는 80km로 정해줬잖아요. 여기는 거리는 없고 그 허가구역 안에서 인접한 시군까지는 돼요. 그 허가구역이라고 아시면 돼요, 그냥. 그다음에 니은은 허가구역인데 다른 법에 따라 개발 이용이 제한 금지된 토지야. 그럼 허가 취득에도 허가받아 취득해서 이용 개발이 안 되잖아요. 이때는 아하, 묵혀둔다. 현상 보존이 목적이면 된다. 허가 내주겠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해서 토지를 취득하겠다. 허가를 내주겠다 이거예요. 이게 실수요성이에요. 실수요성이 만족하면 허가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토지 이용 목적이 적합해야 된다.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그럼 아래 두 가지는 허가 안 내준다는 거예요. 읽고만 가면 돼요. 이자의 토지 이용 목적이 도시군 계획이나 그 밖에 토지 이용 및 관리 권한 계획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해서는 안 되지, 당연히. 이자의 토지 이용의 목적이 생태계 보전과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데 허가 내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저는 그나마 이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면적이 적정.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하여야 한다. 그럼 아래는 안 내준다는 거죠. 이자의 예정 면적, 취득 예정 면적이 토지의 이용 목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집 짓고 싶어요. 전원주택이요. 근데 100만 제곱미터 살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면적이 토지의 이용 목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아니하고 인정되면 허가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허가해서는 안 된다. 그럼 이제 우리 어디까지 왔느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허가를 받은 거예요. 허가를 받았으면은 이제 토지를 취득하는 거죠. 취득해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토지의 이용 의무가 지금부터 중요한 거예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최대 이용해야 돼요. 5년 이내로. 2년짜리도 있고, 4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어요. 이용하는지 조사할 거예요. 조사했는데 이용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용해라. 이행 명령을 때려요. 명령을 주고 석달 줘요. 석달 안에 이행해라. 이행기간 석달 주고 이행 안 하면 이행강제금 때려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때리는 과정이에요. 일단은 토지의 이용 의무 기간을 외워야 돼요. 최대 5년 범위에서 다음의 기간 동안 허가받는 목적대로 이용해야 됩니다. 자, 주택용지 허가받았으면 2년. 좋은 것들은 2년입니다. 그다음에 복지 편익 이것도 좋잖아요. 목적에 좋으니까 복지 편익 2년. 그다음에 농업, 축산업, 임업, 농업, 축산업, 임업, 전부 다 2년. 좋은 것들은 다 2년입니다. 좋은 것들은 다 2년이고. 그다음 이어서 협의양도 수용돼서 대체 토지. 나 어쩔 수 없이 산 거잖아. 대체 토지 취득한 경우도 2년이다. 그다음에 사업 시행은 전부 다몇 년? 4년. 사업이니까 4년입니다. 사업은 4년. 현상 보전, 묵혀둘게요. 이것만 5년이에요. 3년은 없어요. 2년짜리, 4년짜리, 5년짜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됐고, 이건 남기해야 됩니다. 남기. 토지 이용 의무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도 있긴 한데, 예외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몇 가지 말면 돼요. 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당초 이용 목적을 변경할 때는 여기 중요합니다. 허가관청에 반드시 승인이 있어야만 이용 목적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4년짜리가 2년짜리가 이럴 수 있잖아. 2년 초과되는 건 면제된다는 말이에요. 이용 목적 변경할 때는 허가관청에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나머지 참고로 몇 가지만 해외 이주합니다. 병역법 군대 갑니다. 또 자연재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유가 있다면 토지 이용 의무가 면제되는 거죠, 당연히. 되는 거고. 다음에 건축물을 취득해 이용하는 자가 일부 임대입니다. 전부는 안 됩니다. 일부 임대는 허용한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이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다가구예요. 다가구 목적을 취득해 내가 이용할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이네 가구에 내가 다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일부 임대는 허용하자 이거야. 일부 임대는 허용하자. 그래야 상식이 맞잖아요. 네. 그래서 단독주택 중에서 다가구 같은 거,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 다중주택이나 공간은 제외라고 돼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내가 직접 거주할 건물이 아니니까요. 기숙사도 마찬가지죠. 시험에 안 된다는 얘기고,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이런 것들이에요. 1종 군생과 2종 군생도 마찬가지로 내가 취득해 이용하는데 일부 임대는 허용해요. 허용합니다. 이런 예외가 없는 한 2년, 4년, 5년 동안 이용하라 이런 말인 거고, 이용하는 지 조사하는 거죠. 국토은행에 조사하는데 매년 1회 이상 개발 이용 실태를 조사한다. 매년 1회 이상. 조사했더니 이용을 안 하더라. 이용 안 하면은 이행 명령을 먼저 바로 때리는 게 아니고요. 시간 한번더 줘요. 시군구청장은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냐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이행 기간 석달 줍니다. 석달줄 테니까 심어 이거예요.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석달줄 테니까 이용해라 이 말입니다. 다만 농지법상 이행 강제금을 먼저 받아버렸다면은 토지 이용업 이행을 유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농지 허가구역의 농지면 농지법도 적용될 테니까요. 일단 석달줄 테니까 심어 이거예요. 이행 명령을 먼저 한다. 이행 명령. 그래서 밑에 또 부연 설명 돼 있죠. 허가 관청은 이행 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이행 기간 몇 달? 아까 석 달. 석달 이내 이행 명령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 부과하겠다는 걸 꺾고 미리 뭘 해야 돼? 문서를 알려야 돼, 문서. 구두로 하면 안 돼요. 석달줄 테니까 심어 이 말은 석달 안에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지. 석달줄 테니까 이용 안 하면 그때 부과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럼 부과 범위. 그래서 시군구청장은 이행 명령에 정해진 기간 석달 이내 이행되지 않았어. 그럼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그래서 취득가액이란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정도 아시면 됩니다. 실거래가 100분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가 부과한다. 이행강제 부과 기준은 아예 이용 안에서 방치. 방치하면 10%. 방치 10 이렇게 보면 돼. 방치 10. 그다음 직접 이용하라고 임대했어. 임대 7. 임대 7. 방치보다 좀 낮잖아요. 그다음에 승인 없이. 승인 없이 변경 이용했구나. 그럼 이거보다 좀더 양호하잖아요. 그러니까 변경 5. 이걸 제외한 기타는 7.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방치 10, 방치 10, 임대 7, 변경 5, 변경 5, 기타 7례. 사람 이름입니다. 방치 12, 임대 7이, 변경 5, 기타 트리오예요. 기타 7례. 자, 외우셔야 됩니다. 이으셔야 되겠고, 밑에 문장은 참고 읽어보시고, 자, 밑에가 중요합니다. 허가관청은 이날 기준입니다. 최초 이행명령 있었던 날, 이날의 기준입니다. 이날의 기준. 위반 있었던 날, 위반 있었던 날, 이러면 안 됩니다. 위반 있었던 날이 아니라 최초 이행명령, 이용해라. 명령 떨어진 날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입니다. 두번 아닙니다.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부과할 수는 없어요. 2년짜리 최대 2번, 4년짜리 최대 4번 이런 의미죠. 이행명령을 받았는지 명령을 이행했어. 석 달이내 이행했으면 당연히 올해 거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지. 올해 거안 줘요. 석 달이내 이행하면 부과 안 합니다. 근데 명령 이행 전에 이미 부과해버린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몇달 줬죠? 3개월 줬다, 3개월. 3개월 줬고, 이 안에는 절대 부과하지 않아요. 부과하지 않아요. 그 다음 조사했죠, 조사. 조사했더니 또 이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예요? 부과하죠. 부과했는데 이행을 했다는 말이에요.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해버린 거니까 징수해야 된다. 이의제기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허가관청 이의제기 할수 있는데, 이의제기는 부과처분 고지받고 며칠 안에 30일 안에 해라. 제기 30개 찰래, 제기 30개 찰래 이렇게 외우면 돼요. 제기 30개 찰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행강제금 여기 이의제기 할수 있다. 30일.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할 건 뭐냐면 이의신청 매수 청구예요. 지금 이제 허가, 불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매수청구를 보는 건데, 자, 이의신청, 예를 들면, 불허가 받았어. 여기에 이의신청하는 거 말려, 안 말려요? 안 말리잖아요. 안 말리죠.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매 불허가 있냐 허가해달라 이거죠. 매수 청구는 불허가 받아서 팔 수가 없는 거예요. 팔수 없어서 아니 차라리 사주세요 이런 거죠. 사주세요 이렇게 매수 청구죠. 근데 이의신청 매수 청구는 공통 용어가 청자죠. 청 일부러 발음을 그렇게 하셔야 돼. 이의신청 매수 청구 이때는 전부 다 1개월 시군구예요. 이 공통점이에요. 시군구가 중요합니다. 시도지사에게 이렇게 잘 나와요. 그리고 불허가 받은 거 이의신청 돼요. 근데 특이한 건 허가 받은 것도 이의신청이 됩니다. 허가 받은 걸 이의신청하는 건 당사자가 아니겠죠. 이 땅의 다른 이해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허가 받은 것도 이의신청이 되고 매수 청구는 불허가 받은 경우만 됩니다. 당연히 불허가 받은 경우는 된다. 이의신청 매수 청구 1개월 시군구. 그러면 갑시다. 허가나 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전부 다두개 가능하죠. 전부 다 이유가 있으면 처분받고 1개월 시군구. 시군구가 중요하다고. 여기 시도지사 X. 1개월 시군구 이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라. 다음. 불허가 받았습니다. 불허가 받은 경우에는 통지받기 역시 1개월 또 시군구 1개월 시군구 1개월 시군구 토지의 매수를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 청구받은 시군구청장은 국가, 지자체, 토지, 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자를 정합니다. 그리고 매수자료액은 어떤 가격?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우리 때릴 땐 실거래가 때렸잖아요. 지디를 살 때는 공시지가예요. 국가 등은 절대 실거래로 사지 않으니까. 다만 더 충격적인 말은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을 경우는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을 살 수도 있다는 아주 꼼꼼합니다. 다음에 무허가 계약의 효력. 허가를 받지 않았어. 그럼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무효입니다. 외국인 파트도 무효였죠, 우리. 무효. 허가나 변경 허가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2년 이하 징역. 그 다음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공시지가 100분의 30 이하의 벌금. 이렇게 체크하면 돼요. 2년에 30% 이러면 돼요. 우리 외국인은 툴투였죠. 외국인은 툴투. 여기 2년에 30%예요. 2년 30%.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허가 기준, 허가 대상 면적, 그 다음에 이제 허가를 받은 이후에 대한 허가 이용 의무, 토지 이용 의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행강제금까지. 이의신청, 매수청구. 이런 것들 보셨고, 아주 중요한 파트를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토지거래 허가, 나머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